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좀 길죠? 자, long time ago in Greece. 자, 오래전 그리스에서 King Rawis and Queen Jocasta of Thebes. 자, 테베 도시의 그리스 도시의 이름이죠. 테베에 왕 라우이스와 여왕 조카스타는 had a baby boy, 아기 소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낳았다라는 얘기지. 아들을. 자, an oracle told them 신탁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그 신탁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형식 동사죠. 감목에게 직목을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 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their son would kill the king one day. 그들의 아들이 왕을 언젠가는 죽일 거다. 그리고는 take the queen, 여왕을 가져갈 거다. As his wife, 그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한다 라는 신탁을 준 거야. 무서운 신탁이죠. 자, in order to stop this from happening,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하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the king and queen left the baby in the mountain. 왕과 여왕은 그 아기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형식 동사고요. 산에다가 이 아이가 죽도록, 산에, 아이가 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여기는 내버려 둔데 발견했다니까, however, 그러나, a shepherd found a baby. 한 목동이,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 그 아기를 발견했고, named him Oedipus. 자,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이름 짓다. 네임, 이름 짓다. 그를 오에디푸스라고 이름 지었고, and took him to a good couple. 그리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자, 커플, 부부, 좋은 부부에게,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부부에게 데려갔대요. His new parents raised him well. 그의 새로운 부모님들은 그를 잘 길렀습니다. 그러나, did not tell him that. 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절이라고, 직목이죠. They were not his actual parents. 그들이 그의 실제 부모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when Oedipus became a young man, 오에디푸스가 젊은 남자가 되었을 때, 라는 얘기는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자, an oracle told him some bad news. 또 신탁이야. 이 신탁이 그에게 어떤 나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It was that. 그것은, 그 신탁은 대절이었습니다. He would someday kill father and marry his mother. 그가 언젠가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것, 겉이었습니다. Thinking the kind the couple to be his real parents. 여기는 오형식 인식 동사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근데 이제 요 think는 인식 동사여서 목적격 보호 앞에 이렇게 to be가 대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친절한 부부가 그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다. 근데 얘가 분사 구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사 구문이야. 자, he left home forever.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그러면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떠난 거지. 자, to avoid his terrible fate. 그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 during his travel. 그의 여행 동안. 자, Oedipus met a group of strangers. 오에디푸스는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They insulted him. 그들은 그를 모욕했고, so he fought them. 그래서 그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And kill them.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이제 죽임으로써, he unknowingly, 그는 unknowingly, 알지 못하고 killed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King Rawis를, who was among the group, 이렇게 그 그룹 사이에, among 뭐뭐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있던 킹 라우이스 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Oedipus continued on his travel. 이럴 때 on은 그냥 계속. 근데 continue도 계속하다지. 그러니까 continue on도 continue랑 똑같다고 하면 돼, 생각하면 돼요. Oedipus는 continued on his travel. 그의 여행을 계속했고 and defeated a terrible creature outside Thebe. 테베 바깥에 끔찍한 생명체들을 물리쳤습니다. 헤라클레스도 보면은 막 그 괴물들이랑 싸워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자, the people of Thebe, 테베의 사람들은 were very glad, 매우 기뻐했고 and made Oedipus their new king. 오형식 동사고요. 오에디푸스를 그들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아까 죽었잖아. 오에디푸스가 죽였죠. Oedipus married the queen who was his father's wife. 그래서 오에디푸스는 그 여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여왕과 결혼을 했고 they did not know the truth.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About each other. 서로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고 and they had four children together. 그들은 함께 네 명의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One day, 어느 날, a disease spread in Thebe. 한 질병이 테베에 퍼졌습니다. So, Oedipus asked the oracle how to save the city. 그래서 오에디푸스는 질문했습니다. 사형식으로 쓰였고요. 감목에게 직목을. 자, 의문사, 투부정사 들어가면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지. 자, 어떻게 도시를 구해야 할지를 신탁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oracle told Oedipus. 자, 여기서 tell 동사는 5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아까는 계속 4형식이었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은 오에디푸스에게 to find and kill the murderer of the former king, 이전 왕,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이전 왕의 살인자를, 그 살해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오에디푸스는 discovered the truth about his past, 그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When the queen heard the truth, 여왕이 그 진실을 들었을 때 she hung herself, hang oneself, 목매달아 자살하다라.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When Oedipus found her dead, 그리고 오에디푸스가 그녀의 죽음을 발견했을 때 he blind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눈멀게 했습니다. In the end, 결국 it seems that 하면은 그냥 뭐뭐해 보이다. 이슬 해석하지 않고 이 형식 특수구문이야. 오에디푸스는 was unable to change his fate.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오에디푸스 증후군, 그래서 아들들이 아빠에게 막 대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오에디푸스 증후군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죠.